그룹 에이티즈의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에 올랐습니다. 현지 시간 10일 공개된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 앨범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 등 쟁쟁한 음반을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. 에이티즈는 방탄소년단, 슈퍼엠, 스트레이키즈, 블랙핑크,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, 뉴진스에 이어 7번째로 빌보드 201위를 차지한 K-POP 그룹이 됐습니다. 특히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중소기획사 소속 팀이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에이티즈가 처음입니다.